자, 업무 보고 끝났어? 그럼 업무 보고 스탑! 아니, 업무 보고 고였으니까 업무 보고 스탑! 업무 보고? 업무 보고 스탑! 이게 무슨 짓이오? 아바바바! 재판의 주제가 무엇이냐? 피고인 킹그레우스를 재판에 소환한 이유는 회의시간마다 반복되는 썰렁한 농담, 웃지 않으면 반복되는 부진한 설명, 불편한 공개에도 지치지 않는 시도. 아니, 그게 어찌 죄가 될 수 있어! 썰렁함이 바나나마두이조차 얼려버렸으니 킹그레우스에게 명한다. 3개월 농담 금지. 너무하시오. 난 배추하겠어. 6개월 농담 금지. 한마디만 해도 되겠어? 허한다. 왕을 만드는 자 킹메이커, 웃음을 만드는 자 빙그레 메이커. 새막한 세상 어색한 공기 속에 단 한 번의 미소를 바라는 자들. 빙그레 메이커, 웃음을 만드는 빙그레 메이커. 두려움 따윈 없는 또 한 번이라도 그대로 깨하기 위해 천 번에 만 번의 시도를 하는 자들.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한다면 빙그레 메이커는 멸종할 거요. 그게 정말 옳은 길이요. 빙그레 메이커, 빙그레 메이커, 천박과 민망함을 감수하고 그저 세상이 웃기를 바라는 자들. 빙그레 메이커. 생각해보니 이럽시오! 빙그레 메이커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 피고인 빙그레우스는 무죄를 선언한다. 저 역시 두개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웃음을 전파하라. 빙그레 메이커, 빙그레 메이커, 숭고한 정신으로 도전하라. 빙그레의 도전은 계속되니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때가 있어. 우린 그 웃음의 힘을 알기에 세상의 모든 빙그레 메이커를 응원하오.